투데이 분석 시간입니다. 유진 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초가 되면 항상 우리 이제 이벤트 많이 찾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세계 최대 행사가 열리고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이 들썩들썩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된 종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이오주가 조금씩은 들썩들썩 거려서, 안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성장주나 아니면 뭔가 시장 끌고 가는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바이오주가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바이오주 이제는 조금은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됐다. 이 모멘텀을 갖고 가자. 이렇게 보시는 편인가요? 네, 저는 뭐 바이오주 이제 오래 쉬었던 만큼 주도주까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을 조금 더 예전보다는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는데, 예. 저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금융정세가 조기에 도래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만약에 그 금융정세가 좀 일찍 도래한다면 마지막 금융정세가 이제 팬데믹 기간의 주도 업종이었던 그런 업종들, BBIG가 크게 상승했던 구간인데, 이 중에서 배터리는 이미 좀 또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좀 제외될 수 있더라도 그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이 반등하는 국면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정세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야 될 것인데요. 결국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되는 시그널이 더 좀 확실하게 나오면서 금리를 이제 조기 인하 정책으로 전환된다는 뭐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나타날수록 이제 성장주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최근에도 이제 고용 상황이 뭐 좋다가 조금 나빠지니까 미국 주가 반등한 것처럼 고용 상황 악화되는 모습이 좀 가팔라지고 여기에서 소비가 좀 둔화되어야 될 것이고 기업들 실적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분명히 확실한데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는 국면이 나타남으로써 상당히 좀 이제 실제 경기와는 좀 반대되는 금융시장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하락이 많이 진행된 바이오가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견조한 흐름을 예상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이오 기업들의 그 부익부 빈익분 현상으로 M&A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예. 투자자들 관심이 좀 집중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국내를 불문하고 그 팬데믹 기간에 좀 수익을 많이 일부 기업이긴 하지만 수익을 많이 확보한 그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백신이라든지 뭐 치료제 아니면 뭐 국내에서는 진단 키트로 큰 부를 축적한 기업들이 좀 생겼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관련보다는 이제 암이라든지 치매, 뭐 유전자 분석 같은 코로나19 이전 시대의 바이오의 큰 흐름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던 정통 신약 쪽에 좀 그런 걸로 그런 아이템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로 사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IPO라든지 아니면 투자 유치를 통해서 금전이 이제 명맥을 유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지금 시기는 그런 것이 다 막혀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높아진 기업 가치를 좀 낮추면서 어떤 자금 조달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볼 때 여기에서 또 새로운 방법으로 M&A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앞서 말씀드린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야 기한 부자 기업들 그리고 파이프라임을 가진 바이오벤처도 이제 M&A 시장에 함께 참여하면서 상생을 위한 동시 참여가 지금 기대됩니다. 그래서 M&A 시장 활성화된다면 결국 바이오가 가장 선두에 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사실 올해 이제 이벤트들이 이제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파급력이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 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학회가 이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으로 전환되는 방식이고 또 순수 신약에 대한 관심도 팬데믹 기간 때보다는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 실적 국면은 이렇게 시장 장세 전체적으로 보면 역실적 장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으로 상반기에는 특히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결국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실적 감소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전통적으로 뭐 경험상 보면 실적보다는 기술 수출 또는 임상 결과 그 이벤트에 대해서 주가 흐름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실적 부담이 크지 않은 업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바이오가 선전할 수도 있다 이런 장세에서. 근데 예, 근데 이제 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적으로 유지됐던 가장 큰 원인이 이전에 전환 사채를 발행했던 바이오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를 보유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부담으로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금이 뭐 보유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걸 투자를 통해서 다 집행을 했다 하면 신규로 이제 차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와 같은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여러 기업이 동시에 이런 자금을 빌리다 보면 자금 시장이 지금 경색된 상황에서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사실 바이오 기업에게는 항상 그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렇게 CB 전환사채에 대해서 만기가 좀 다가오든지 아니면 옵션 조항에 조기 상환이 있는 종목은 좀 피하거나 아니면 좀 꼼꼼히 좀 체크해서 결정을 내려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기존에 알려져서 상승을 좀 이미 했던 종목보다는 시세가 나지 않은 새롭게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뭐 확보했다라는 기보다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뭐 기술 수출 기대감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또 JP모건 헬스 컨퍼런스 기간에 좀 동시에 이제 바이오텍 쇼케이스라는 것이 개최되는데 여기에 뭐 브릿지 바이오라는 종목도 참고한다고 합니다. 근데 브릿지 바이오도 사실 기대는 많았는데 지금까지 뭐 원래 사업 목적이 기술을 도입해서 그거를 좀 개발시켜서 이제 애로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었는데 아직 그런 면이 과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감 있는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이 딱 이거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기대감으로 좀 꾸준하게 이제 주가가 많이 좀 횡보 또는 조금 조정한 종목 중에서 의외로 슈팅하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R&D 성과들이 실제로 신약 출시로 이어지게 되면 올해 바이오주는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앵커님께서는? 바이오주요? 뭐 제약 바이오가 사실 또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외되었었던 수급적인 모멘텀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M&A에 대한 왜냐하면 글로벌 빅파마들은 현금이 좀 많아요. 예전에는 뭐 금리가 낮아야 M&A가 잘 활성화된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의 이 현금으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M&A 가능성도 높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가총액 1, 2등의 기업들이 사실 이제 CMO에 관련된 위탁 생산 업체들이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이 올해 내내 그래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이 제약바이오지 않겠냐.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많이 이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영역이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소외 종목에서 의외의 상승 가능한 기업을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발표 기회도 있고 증권가에서도 장밋빛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알려진 기업에서 먹을 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수급 상황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확실하다면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확실하게 치고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과연 어느 쪽에서 이제 주도주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예전에 뭐 셀트리온 쪽도 한번 크게 뭐 올라온 적도 있고 그 이전에는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았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은 최근에 보면 수급이 상당히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 흐름 자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지금 같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장에서는 좀 이렇게
좀 적은 그러니까 소량의 자본으로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가총액이 조금 작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들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저희 다뤄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최근에 중국 리오프닝 최대 수요주로 꼽히고 있는 MLCC 관련주 주가가 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저희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MLCC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보고는 있었는데 지금 사실 주가 흐름도 그렇고 사실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뭐 반도체 IT 업종 내 다른 뭐 업종 예를 들어 반도체 업종보다 수급 개선이 더 빠르게 진행됐고 주가도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뭐 조기에 업황이 터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어떤 스마트폰 수요의 회복 기대감이 좀 동시에 발효되고 있다라고 있는데 사실 그 이 IT 업종 내에서 MLCC 같은 경우에는 훨씬 이전부터 재고 조정에 대한 그런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작년 2분기부터 선두권 업체부터 시작됐는데 1위 무라타의 경우에는 가동률을 뭐 80% 수준까지 낮췄다는데 그 이후에도 더 낮췄을 수도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3분기 누적으로는 한 60%대 중반 가동률까지 낮췄는데 일부 공장, 또 해외 공장 같은 경우는 40%대 수준까지 낮춰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재고 조정 노력으로 1분기부터 가동률 상승 반전이 예상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실제 그 수출 통계가 최근에 이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뭐 발표가 되는데 지금 2월부터 11월까지를 MLCC는 수출이 적자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근데 12월에는 4% 정도 지금 흑자로 전환해서 성장하는 그러니까 역성장이었는데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 MLCC 주가들이 그때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은 사실 스마트 판매량 회복 기대감도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리오프닝 종목보다는 실적 성장 가시성이 딱 높다고는 아직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하시는 게 이제 구조적으로 MLCC가 이제 쓰이는 용도가 조금 더 확대되면서 이제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있는데 사실 MLCC 사용량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자동차의 부품, 그러니까 전장용으로 나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 IT 범용 제품보다 단가가 한 3-4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 전략적으로 보면 현재는 저는 MLCC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소외주 반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실적 가시성, 성장 가시성이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 상승 탄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는 만큼 뭐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포트에는 좀 보유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정도를 확인한 이후에는 좀 추가적으로 좀 많이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연결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는 뭐 단기적으로 중국 리오프닝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되는 것 같아서 관련 종목이 주목해야 되겠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전장 비중이 확대되는 종목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종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모텍 정도까지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드릴 수 있는 좀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재고 조정을 좀 다른 IT 부품보다는 좀 빠르게 했고 더불어서 최근에 수요가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대응하고 거기다가 성장 모멘텀부터 전장이 있으니까 1분기 실적 이후에는 좀 더 담아가자. 뭐 삼성전기, 아모텍까지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세 번째로 한번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계속 저희가 이제 컨텐츠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카카오 엔터가 아시아 대형 국부 펀드들을 대상으로 이 지분 투자를 좀 유치했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글로벌 투자자들도 이제는 K-컨텐츠, 엔터, 뭐 미디어는 상당히 이제 관심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섹터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미디어주는 이미 좀 볕들 날이 온 것 같긴 한데 더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사님. 네, 저는 사실 뭐 이 기사가 사실 그 예전에 11월 달에도 나온 기사고 근데 이제 유치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공식적으로는 확인은 아직 하는 사실 한 기사를
인용해서 다른 기사가 나오고 다른 기사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확인된 것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되고요. 봐야 됩니다. 근데 네. 이미 그 사우디 국부본드 같은 경우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넥센 같은 거에 많이 투자를 이미 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인터가 이제 지분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금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자금력이 풍부해졌기 때문에 그동안 인수 추진해서 지금 협상 과정에 있는 SM에 대한 인수 가능성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것도 이제 결국엔 제로 노출 관점에서 항상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모멘텀 중에 하나가 카카오 엔터의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만큼 카카오도 이제 주가 반등의 한 물론 조금이나마 반등의 그러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 포함해서 미디어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중국 리오프닝도 있고 한한령 해제도 있고 뭐 OTT도 사실 최근에 또 좀 각광받는 것도 많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큰 금액에서 좀 접근하셔야 된다는 안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시장이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그 방향성이 아직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또 의견도 분분합니다. 전체 방향성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부 특정 업종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이 나타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따라서 시장 전반적인 유동성이 확대되기 이전까지는 업종에 좋은 재들이 많더라도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전략적으로는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서 또 고려해야 될 것은 순환매가 나타나더라도 어떤 특정 종목은 또 꾸준히 상승하든지 아니면 하락을 해도 다시 반등하는 힘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의 기초가 바로 되는 것이 수급 상황이라는 점이라는 점인데요. 결국 수급 개선 여부를 미디어 업종 내에서도 좀 종목별로 좀 관찰하시면서 대응을 한 것이 현재로서는 뭐 최선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전망도 뭐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실적 전망이 또 그렇게 된다는 것도 좀 지나고 나서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뒷받침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패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주가 금요일에 사실 좋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다 보면 반도체 그리고 미디어 OTT가 시속 게임을 마치 하는 것 같은데 이 둘 간의 관계를 봤을 때 계속 흐름이 지속될 것 같다고 보시나요? 사실 반도체 미디어도 있지만 반도체 2차 전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나마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지금 시속 게임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반도체는 원래부터 전통적으로 한국은 IT 기업이다, IT 나라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올해 또 뭐 하반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급상으로 지금 사실 엄청나게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급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쪽으로 잠깐 반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큰 축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종목별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좀 시끄러졌다가 다시 또 반영되었다가 안 반영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씩 이제 하단의 그런 그런 높이를 좀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는 그나마 좀 그래도 아까 말씀 그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특히 이제 엔터 같은 경우가 좀 그런 모습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는 사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SM도 고점에 거의 다다랐고 JYP도 그런데 비교적 덜 오른 기업을 기준으로 좀 선택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미 올라왔어도 신인 가수들의 활동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하이브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사실은 뭐 BTS에 대한 공백 우려감이 많긴 하지만
그 BTS의 그런 그 활동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사실 상당히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이미 이제 다 시장에 반영된 이후부터는 추가적으로 수급만 들어온다면 꾸준히 좀 다시 좀 원위치까지는 안 가겠지만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서 뭐 종목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수급을 보시면서 좀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엔터 미디어 쪽까지 함께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투덜 분석 시간이었고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